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오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부산과 거제 등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한낮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19도 선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9도, 통영은 20도 예상됩니다. 어제 22도 선 보였던 부산도 낮 최고 19도 예상되고요. 김해와 양산은 2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면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두 공항 하늘 표정 흐리고요. 그 밖의 공항으로도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